혹시 그런 말 알아? 사랑의 치료법은 더욱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. 뭐 아직 알 수 없는 관계지만 요 며칠이 꽤 힘들었잖아. 일단 오늘은 즐거웠으면 해서. 여보세요? 기대에 부풀긴 했었지. 아직이요. 아, 그럼 밥 먹고 가. 나 혼자 먹기 적적해서 그래. 아직 더 돌아야 돼요. 제가 열심히 해야지 국민들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니까요. 참 싹싹한데 말투는 사무적이야.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. 네. 수고하고. 네. 네. 그날 밤은 꽤 처량했어. 아 그래. 다짐했잖아. 내 인생에 남자는 없다. 둘이서 즐거운 자리가 될 거라 생각해서 한껏 꾸미고 나온 날. 아 뭐? 아무 사유도 아니었고. 상처받은 이유를 생각해보니 수다 떨고 술 친구나 하자 이거였어. 난 정말 중요한 사람이 아닌가? 누구에게도. 아 전 여자친구나 만나라 그래. 내가 선약이었는데 또 차인 것 같아. 내가 할 수 있는 건 상처받았지만 받지 않은 척. 어제 너무 많이 마셨다. 괜찮아요? 아, 네, 괜찮아요.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? 아, 괜찮아요, 정말. 제가 약이라도... 괜찮다니까요? 수치는 거야. 그렇게 통계 조사 기간이 끝나갈수록 우리 사이가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하게 됐어. 필요할 땐 나타나지도 않더니. 하미 씨, 어젠 제가 괜찮아요. 미안해요. 다미 씨가 해줬던 말 들으니까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. 일방적인 건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말. 갑자기 무슨 말이야? 떨어져 있으니까 알겠더라고. 나도 오빠랑 헤어질 수 없다는 거. 네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고 난 이유도 모르고 그러겠다 그랬어. 네가 먼저 이렇게 다짜고짜 만나자고 하면 그렇게 해야 돼? 오빠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줬잖아. 항상 기다려주고. 이번에도 그래주라. 먼저 연락 와서 궁금하기도 했고 흔들리기도 했어. 근데 이제 알겠다. 왜 그래? 오빠 내가 미안해. 내가 미안해. 착각했다. 일방적인 것도 사랑이라고. 그러니까 뭐요? 피하거나 어색해하지 말아요. 인구주택 총조사 때문에 방문 나왔습니다.
근데 이렇게 한 집 한 집 다니시면 힘드시겠네요. 요즘에는 이렇게 집에서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셔서 미리 사전에 뭐 전화나 모바일로도 하실 수 있거든요. 제가 미리 했으면 이렇게 안 오셔도 됐을 텐데. 아, 아니에요. 조사에 이렇게 응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. 아, 왜 맨날 나 이런 것만 걸리는 거야? 다미 씨. 어, 석진 씨. 다 끝났어요? 네, 전 다 끝났어요. 아, 전 두 군데도 남았어요. 제가 좀 도와줄까요? 그럴래요? 아, 여기 주소가 여기 마지막 거 두 개 남았거든요? 39번지 부탁드릴게요. 아, 끝나고 요 앞에서 만나요. 네, 고마워요. 아, 혹시 끝나고 술 한잔 할래요? 어, 네, 그래요. 통계청에서 인구주택 총조사 나왔습니다. 다민 잘 지내요? 네, 잘 지냅니다. 다민이랑 사귀어요? 저 다미랑 5년 만났어요. 만나면서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헤어지기도 많이 했어요. 진짜 오래 헤어졌을 때는 한 달 넘게 안 보기도 했는데 우리 다시 만날 거예요. 10번 헤어지고 11번 다시 만나지 말란 법 없으니까. 아, 잠시만요. 저희 집에 있던 다미 물건이에요. 돌려달라고 전화와서 정리해뒀는데 안 가져가네요. 분명 찾아가면 나오지도 않을 것 같고. 얘가 이런다니까요. 자존심은 세서 다시 만나자는 말은 못하겠고 뭐 이런 식으로. 직접 돌려주시죠. 통계조사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.